자기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을 지켜라. 남의 얘기를 중간에 가로막지 마라. 대답할 때 서두르지 마라. 항상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조리 있는 대답을 하라. 자기가 모르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지만 현자는 임금을 다스린다. 다섯 명의 지혜로운 자가 500명의 무식한 자들보다 낫다. 누가 현자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현자이다. 자기를 아는 것이 최대의 지혜이다.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진리의 가르침이 보인다. 올바른 자는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올바르지 않은 자는 욕망에 이용당한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사람에게 자신을 갖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 좋은 의복 좋은 가정 좋은 아내이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젊은 때에 결혼하여 함께 살아온 늙은 아내이다. 아내를 이유 없이 학대하지 말라. 하느님은 그녀의 눈물방울술 늘 헤아리고 계시다.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칼날만큼의 침대에서도 잠잘 수 있지만 서로 반복하기 시작하면 뱀나 폭이 넓은 침대로도 너무 좁다. 모든 병 중에서 마음의 병만큼 괴로운 것은 없다. 모든 악 중에서 악처만큼 나쁜 것은 없다. 노화를 재촉하는 네 가지 원인이 있다. 공포 분노 아이들 악처이다. 서로 재혼인 사람끼리 결혼하면 침대에는 네 사람의 남녀가 자게 된다. 사랑을 하고 있는 자는 타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 갔을 때 죽어버린다. 가정에서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은 과일에 벌레가 붙은 것과 같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퍼져간다.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나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가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홀히 생각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은 탐을 낸다. 이 세상에는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것 8가지가 있다. 여행, 여자, 재산, 일, 술, 수면, 약, 향유가 그것이다. 이 세상에는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 3가지가 있다. 빵을 만들 때 넣는 이스트와 소금, 망설임이 그것이다. 음악, 고요한 풍경, 은은한 향기는 인간의 마음을 평온히 가라앉힌다. 나무는 그 열매로 평가되고 인간은 그가 한 말에 의해 평가된다. 인간의 삶은 세 가지에 의해서 완성된다. 지식과 재산과 선행이다. 가장 훌륭한 지혜는 친절함과 겸허함이다. 당신의 혀에는 나는 잘 모르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물고기가 언제나 낚시 바늘에 입이 걸리듯 인간 또한 입이 문제이다. 항상 침묵 속에 있는 사람은 신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쓸데없이 입을 놀리고 곧바로 고독과 초조함을 느낀다. 악한 것은 처음엔 달콤하지만 나중에 쓰다. 그러나 선한 것은 처음은 쓰지만 나중엔 달다. 만약 인간에게 악의 충동이 없으면 집도 세우지 않고 아내도 얻지 않고 아이들도 만들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악의 충동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내쫓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하라. 아침 늦게 일어나고 낮에는 술을 마시며 저녁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인간은 일생을 간단히 헛되게 만들 수 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죽여가는 자는 이승도 저승도 갈 곳이 없다. 우물에 침을 뱉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물을 마시게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악의 충동도 그만큼 강하다. 성품이 나쁜 사람은 이웃의 수입에 마음을 쓰면서 자기의 낭비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 박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에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물건을 훔치지 않은 도둑은 자기를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죄는 처음에는 여자처럼 약하나 내버려두면 남자처럼 강하게 된다. 남을 헐뜯는 험담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남을 헐뜯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험담을 듣지 않기 위해서이다. 험담이 들리면 얼른 귀를 막아라. 아무리 선인이 입이 나쁜 인간은 악취가 심하게 풍기는 가죽 공장과 같은 것이다.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마라. 친구의 세 부류가 있다.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한 친구,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 질병과 같아서 항상 피해 하나 없이 우습게 보지 말라. 인간은 타인의 사소한 피부병은 걱정해도 자기의 중병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공짜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마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100번 도와줘라. 그리고 평판이 나쁜 사람은 경계하라. 강아지가 의자에 오르는 것을 놔두면 나중에는 식탁에 오른다.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머문다. 하느님이 남자를 만들고 그의 갈비뼈를 빼앗아 여자를 만들었으므로 남자는 자기가 이은 것을 되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노인은 자기 자신이 다시 젊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아이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친을 존중하고 그에 순종하는 것은 부친은 가족을 위해 식량을 구하고 이복을 주기 때문이다. 육체를 쓰는 노동은 사람을 고귀하고 존귀하게 만든다. 자식에게 육체를 써서 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것은 곧 그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녀를 가르치는 최선의 교육은 자기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인내심 없이는 절대 남을 가르칠 수 없다. 어린이는 부모가 이야기하는 모양을 흉내낸다. 성격은 그 이야기하는 모양으로 알 수 있다. 아이에게 무언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백지에 무엇을 그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노인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어떠한 것과 같은 것일까? 이미 많이 씌어진 종이에 여백을 찾아서 써놓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어라. 그러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평생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책을 통해 가장 많은 지혜를 얻는다. 글을 읽을 줄 아는 귀머거리는 진짜 귀머거리가 아니다. 진짜 귀머거리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산목넘 딱딱하고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갈대처럼 부드럽고 굽힐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사람들은 길에서 넘어지면 먼저 돌을 탓한다. 백성들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인들의 배는 찰 줄 모른다. 돈에 대한 탐욕은 영혼을 썩게 한다. 돈은 악이 아니며 저주도 아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다. 부자들이 즐기는 쾌락은 가난한 자의 눈물로 얻어지는 법이다. 부자를 칭찬하는 자는 부자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칭찬하는 것이다. 동물은 자기와 같은 종류의 동물들과 생활한다. 늑대가 양과 섞일 리는 없고 하이에나가 개와 섞일 수가 없다. 부자와 가난뱅이 그와 마찬가지이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이 세 개 있다. 법 말다툼 텅 빈 지갑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좋은 단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버릴지도 모른다.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든 것을 보아라. 껍질만 보지 말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돈이란 결코 모든 것을 좋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썩게 하지도 않는다.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거리도 늘어나지만 재물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많이 가진 자는 신을 주머니 속에 모셔두지만 가난한 자는 마음속에다 신을 모셔둔다.
사기꾼들은 대부분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이나 조건으로 유혹을 한다.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피해자들의 욕망이 그 비상식을 허락한다. 상식적인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다시 한번 속을 것이다. 도박으로 인생을 낭비한 자들이 다시 한번 패를 부여잡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식이 얕으면 곧 잃게 된다. 빚을 얻는 것은 가려운 대를 긁는 것과 같은 것이다. 긁을 때는 시원할 모르지만 더 큰 병으로 올라가게 되면 괴로운 것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마치 향수를 뿌리는 일과도 같다. 남들에게서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성을 밀거나거나 해야 한다. 행복을 얻으려면 만족에서 멀어져야 한다.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는데 힘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지 않으며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찾지 못한다. 당신이 남들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큰 것으로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은 것으로 보라. 모르고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은 를 두려워할 줄 모른다. 무식한 사람은 경건할 수 없으며 수줍어하는 사람은 배울 수가 없고 사업에 지나치게 열중하는 사람은 현명해질 수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교만과 내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 자물쇠는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누가 가장 똑똑한 사람인가? 모든 경우 모든 사물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누가 굳센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굳센 사람이다. 누가 가장 풍족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몫에 불만이 없이 만족하는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다. 올바른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은 그것에 끌려다닌다. 보다 강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다. 마음을 다듬는 것은 두뇌를 발달시키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기억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약은 감탄하는 것이다. 창조적인 지혜는 무에서 나온다. 번뜩이는 직감이 발명을 낳는다. 어떻게 살아야 옳고 훌륭한 삶인가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기 결정을 쉽게 고치지 못하더라도 자기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여야 한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라. 인간은 20년 걸려서 배운 것을 2년으로 잊을 수가 있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고 패자는 새벽을 기다린다.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밖에 안 된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꾸미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다른 길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승자는 꼴찌를 해도 의미를 찾지만 패자는 오직 1등을 했을 때만 의미를 찾는다. 승자는 예 아니를 확실히 말하고 패자는 예니를 적당히 말한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한다. 승자의 입에는 솔직히 가득 차고 패자의 입에는 핑계가 가득 찬다. 승자는 문제 속에 뛰어든다. 패자는 문제 변두리에서 맴돈다. 승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고 패자는 쓰러진 7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승자는 순간마다 성취의 만족을 경험하고 패자는 영원히 성취의 만족을 경험하지 못한다. 승자는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보면 존경하고 배울 점을 찾고 패자는 질투하고 그 사람의 갑옷에 구멍난 곳이 없는지만 찾으려 한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이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축복도 먼저 받는다.